안녕하세요. 제자복입니다. 오늘은 VM웨어 프로토스타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VM웨어 프로토스타 여기서만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칼리에서도 작업을 하긴 하는데 뭐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토스타와 칼리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VM웨어 칼리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네, 여기에 OVA 64비트로 받아주셔서 설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치를 해주시고 다운로드를 일단 받아주시고요. 프로토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쉐어를 해드릴 거고 이게 지금 프로토스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버가 열려 있다가 현재는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get a link. 요 링크를 제가 밑에 그 함께 첨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다운을 받으시고요.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칼리는 여러분들 그냥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 칼리는 이게 오픈만 하시면 되거든요. 오픈해서 그 OVA 파일만 클릭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여기 OVA 파일 있죠? 이런 식으로 칼리, 아까 제가 다운받으라고 했던 거, 열어주시면 끝나고요. 프로토스타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픈, 뉴 버추얼 머신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타이피컬로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이미지 디스크 세팅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이미지를 저희가 뭘로 할 거냐면 Exploit Exercises Protostar 아까 제가 원드라이브로 공유해드렸던 거 링크로 공유했던 거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넥스트 눌러주세요. 네, 리눅스 우분투 64비트라고 쓰였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32비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리눅스에 우분투로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프로토스타라고 이렇게 입력을 또 해주시고 넥스트 네, 20기가 넥스트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별도로 건드릴 건 없어요. 네, 1기가 1기가 네, 뭐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고사양의 어떤 것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피니시 해주세요. 이 CD는 설치하는 CD 용이 아니고요. 라이브 CD라서 설치가 필요 없이, 예, 설치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CD입니다. 예,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라이브, 네, 라이브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 저렇게 붙게 되고요. 뭐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뭐였더라? 이게 일단은 루트 아이디 예, 루트 아이디는 이거고 패스워드는 갓모드일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의 갓모드 네 들어가시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패스워드는 그 유저도 있는데 유저 1인가 네, 유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저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 네, 수드 유저 네. 수유저죠 수유저 네. 뭐 어쨌든 유저 권한은 바로 왔긴 왔는데 쟤는 기본적으로 일단 패스워드는 기억이 잘안 나요. 네, 패스워드는 뭐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어차피 루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리눅스 혹시 사용하실 줄 모르면 리눅스 공부해 오세요. 리눅스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 올려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루트로 접근해서 직접 여기서 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뭐죠? 네, 푸티. 네, 푸티로 쓸 겁니다. 푸티는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도 알려드려야겠죠? 네. 푸티. 다운로드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예, 여기 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요거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윈도우실 거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거. 예, 여러분 환경에 맞는 걸로 둘 중에 하나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방금 저는 저 윈도우 누르시고 푸트 치시면은 방금 그창 떠요. 예,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고, 이 프로토스타가 지금 여기 세팅이 안돼 있죠. 예, 프로토스타 일단 IP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IP 참 희한하게도 여기 IF 컨피그가 없더라고요. 있네. 네, 유저만 없나 보다 문이라. 네, 있네요. 아,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열려 있을 거거든요. 22번. 네, 이게 네트워크 환경 보는 거죠. 22번 포트 열려 있고요. 지금 위에 있는 저 길로 접근을 해봅니다. 168.179.132. 이거는 이제 IP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IP에서 INET ADDR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 잘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접속을 해줘야 되니까 프로토스타라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바로 사용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프로토스타를 이제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케이스는 뒤쪽에 네트워크, 그리고 힙쪽 뒷부분, 예,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파이널 부분 쪽에 아마 요 내용이 추가로 필요할 거예요. 근데 앞에 제가 설치하는 부분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장 쓸건 아니지만 미리 익혀두세요. 오픈. 그러면 이렇게 접속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찍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IP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IP를 좀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티도 다시 켰고요. 푸티 로드 하시면 이렇게 로드해서 바로 오픈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P가 바뀌었기 때문에 17.128로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 오픈 하면은 이렇게 이 얼럿이 뜨는데,이 키를 RSA 키를 신뢰할 거냐고 묻는 거라서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고 일단 루트, 패스워드 뭐죠? 패스워드는 갓 모드, 그죠? 갓 모드 해가지고 두개 입력을 해주고요. 네, 여기까지 왔으면은 어디에 있냐면요, CD OPT인가? 네, 여기 있을 거예요. 예, OPT에 가보시면은 프로토스타 있죠? 예, 프로토스타. 여기 보시면은 빈이 있습니다. 이게 빈하고 런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 폴더예요. 그래서 예, 두 폴더에 이제 나눠서 담아져 있고요. 이제 그 힙까지의 문제는 위에 담겨져 있고, 네트워크랑 파이널 관련된 문제는 런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기 보면은 힙까지. 네, 파이널이 있네요, 여기에. 네. 그럼 런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트워크 문제. 네트워크 여기 있는, 이거는, 제가 지금 깜빡하고 지금 뭐지 그랬는데, 이거 실제로 열어보면은 캣 넷3 하면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캣 잠깐만요. CD 하고 다시 나가서 빈으로 가서 캣 넷3. 보시면은 뭔가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긴 한데, 얘를 이제 직접 실행해 갖고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실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서비스 형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빈에 있는 거는 바이너리 거를 열어서 직접 실행을 하는 구조인데, 걔네는 이제 힙까지 스택이랑 뭐 포맷 스트링 그리고 힙까지가 이 빈에 있는 거고요. 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네트워크랑 파이널 쪽. 네, 여기 직접 캐해가지고 넷1 이렇게 보면은 이 PID가 돌고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 PID가 도는 곳을 보고 우리가 그 소스 참고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nested -ANTP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지금 얘가 몇 번으로 돼 있냐면 1796번으로 돌고 있잖아요. 1796번.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 IP가 아니고 포트가 2998로 열려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까지는 다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설치를 한 환경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힙 이후에 쓰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와 이 서버를 또 동작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 가서 또 사용 방법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스타 설치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